주문한 거는 요겁니다. 요건데 이게 가격이 저번에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. 이게 27,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. 근데 양은 보면은 양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주문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한 번 쓸 분량?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. 아이고. 아, 이렇게 벌어지는구나. 어쨌든 한번 부어볼게요. 아이고. 아. 이렇게 먼저 안 날린다. 아, 근데 양이 좀 아쉽다. 자. 이건 냄새가 있네. 무향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무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 자체에 냄새가 있어요. 세제. 세제 냄새가 나네. 이거는 좀 끈끈하게 뭐가 좀 남네요. 이게 세제같이 세제처럼. 이거보다는 전에 요거 있죠,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이 더 저렴하고. 이것도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써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근데 좋은 거는 입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보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먼지 날림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먼지 날림이 전혀 없어요. 아, 좀 아쉬운 게, 아, 냄새가. 난 무향인 줄 알고 샀는데 확실히 틀려요. 이거 느낌이랑 좀 틀립니다. 근데 고양이는 뭐 냄새가 싫지 않은가 본데요. 좋은가 봐요. 들어갈 기세입니다. 우리 초코한테는 합격. 그지? 냄새 마음에 들어? 응? 야,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응? 초코야,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응? 자, 이건. 작은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? 냄새부터 맡네. 낯선 냄새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향기 있는 걸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좀 신기한가 봐요. 냄새가 나니까. 냄새를 맡네. 야, 그걸 왜 먹고 있어, 멍충아? 먹는 거 아니야. 진짜 너는 어떻게 된 게 아무거나 다 주워 먹냐? 이제 모래까지 주워 먹니? 아이고 참, 그걸 왜 맛을 봐? 아이고, 너는 진짜 전생에 땅꾸지였니? 응? 왜 모래 맛을 보니?
우리 초코가 좀 유별납니다. 아니 솔직히 딱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맛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냄새는 마음에 드나 보네. 어이구. 응?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냄새인가? 왜 이렇게 쪄서 비비적거려? 방금 화장실을 썼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. 국기가 어디 정도인지. 단단하게 잘 굳히네요. 괜찮아요, 지금. 벤토나이트 모래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계속 놔두면은 안 치우고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는 겉으로 스물스물 나옵니다. 냄새랑 습기랑. 그래서 매일 치워 주셔야 돼요. 아니면 절대 안 돼요. 꼭 치워 주셔야 돼요. 역시 벤토나이트가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. 아우 두부물에 다시 나왔어. 확실히 입자가 가느니까 청소하기는 좀 힘들다. 이럴 때는 이렇게 털어주면은 확실히 좋긴 좋네요.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. 어쩌면 이 둘은 자는 것까지 이렇게 똑같을까? 아이고 참. 아이고 참. 누가 보면 우리 할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믿겠어.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도 힘들겠다. 아이고. 며칠째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이제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냄새가 안 나요. 냄새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탈취력이 정말 좋습니다. 아유, 문제는 가격인데. 가격이 좀 다소 비싸다는 거. 처음에는 이 가루비누 냄새 비슷한 이 냄새가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.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괜찮아요.
아, 날씨 진짜 덥다. 와, 누구냐? 거대하다. 이렇게 으차. 코너 쪽에다가 그걸 싸더라고. 치우기 힘들게. 확실히 비싼 게 비싼 가격을 하는구나. 초코야, 초코 뽀뽀, 초코 뽀뽀. 이게 냄새를 정말 잘 잡아줘요. 냄새 진짜 확실하게 잡습니다, 이게. 아유, 우리 조금 삼계탕 이렇게 구석에다가 이렇게. 조심조심. 그래서. 조심조심. 자. 정말 잘 굳어요, 그리고. 이거 진짜 추천. 일단 냄새를 정말 확실하게 잡아주네요. 이 대변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약간이라도 날 수가 있거든요? 그런 것도 없고.